오그린 애들 때리니까 해병 짜장 나온다. 비료가 대출했네. 으아, 해병 짜장 대출된다. 아아, 오그린 넉을 등친다. 팔강목. 아이, 야, 오그린 부피 개커. 오그린 부피 개커. 이번에 오그린 눈이 새로 추가된 것도 재밌다고 하더라고. 무기 뭐다 뭐 생겼어요? 파워암. 파워 마울이요. 파워 마울. 네. 방패 마을 있잖아요. 방패. 방패. 그거 선더인 거 버전하고. 한번 상경 잘 봐야겠네. 가자. 생겼다? 생겼나? 팔강모, 팔강모. 오그린은 원거리를 못 쓰죠. 생겼다. 원거리 있죠. 이거 좀 구리긴 한데. 튕겼다 누구. 뭐 들어오시겠지. 원거리 완전 원거리는 못하죠 오그린이. 그나마 가장 괜찮은 게 이제 유탄 4개 쏘는 거. 튕기는 유탄은 그냥 못 쓰겠던데. 그 전차막 유탄 특성 쓰는 게 좋더라고. 러시아. 러시아. 사이코 앞에서 야, 오그린은 그냥 자 보는 시야가 다르구나. 높은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대신 엄폐가 엄폐로 못하죠. 방패를 들면 되긴 한데. 개 온다. 개 근데 오그린 확실히 좀 둔하다. 이슬만 하면 됐을 거지. 그럼 해야죠 뭐. 나는 이번에 패치하고 저번에 패치한 이후부터 죽인 적이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막 해버려야지. 어디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말이야. 와 개. 200 그거 했잖아요. 그 하운드 많이 나오는 그 설정. 하운드 쏘봐라. 진짜 많네. 그리고 오그린 타점이 전부 다 머리 쪽이어야 된다. 여기 있는 거네요. 킹 찍었어요. 뒤져. 뭐야? 오그린 리퍼건 어떤가? 아, 리퍼건 좀 멋있어 보이던데. 리퍼건 시원시원해요. 리퍼건. 근데 어차피 질러가. 약간 취향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약간 뭐랄까 리퍼건은 넉백을 못 넣으니까 이제 대신에 호드 정리 잘하고 다른 거는 이제 좀 넉백도 넣어. 오그린 무기는 뭐가 좋은가? 근접? 근접 무기요? 그냥 방패가 많이 선호되죠. 왜냐면은 이게 서로 역할 분담이 확실해야 되나요? 방패 역할이 그 포션이 확실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좀 애매한데 다른 거 다른 애들이 더 잘했을 텐데 방패는 이제 오그린만의 그거니까. 오그린 이번에 파워마울도 때린다. 역백이 특화돼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그린이 MO 너무 플레이가 하나로 고정됐다 보니까. 아 얘 스킬 이거 다르지? 오그린 때린다. 아 근데 오그린은 엘리트 신경 안 써도 좋긴 하다. 엘리트는 이제 베테랑들이 신경 썼잖아 시즌 때. 오그린 그냥 아군들 근처에 있는 것만 잘 긁어주면 되는구나. 어, 잘 넣어줘. 상대 좀 까다로운 베테랑들한테 핑도 잘 찍어야 되고. 네. 핑은 뭐 기본. 베테랑들 뭐 합니까? 핑 없어요. 없어? 우리 뭐야? 우리 그냥 만렙 찍었던 사람들의 부캐 그냥 핑크 공주 대작전이구만. 다들 힐 안 드시고 가시네. 저격수 근데 저격수 저런 거 누가 잡냐 이제. 사이커가 잡거나 아니면은 질러서 이게 사이커가 너무 그게 한계가 명확한 거지. 네포팔이 뭐 레벨이 오른다고 데미지가 안 올라가니까 한계가 너무 명확해. 딱 뭐 난이도 2, 3까지는 네포팔이 그냥 원컷 내가지고 괜찮은데. 아 제일 문제는 충격 속도가 너무 느려. 아니 그걸 피해가지고 내가 맞았네. 어 오그린 때리지 마라. 오그린 폭스 워커 초진다. 오그린 퍼즐 푼다. 잘한다. 아 졸라 귀여워. 개 귀여워. 오그린 퍼즐 잘 푼다. 오그린 미션 깬다. 오그린 너글 대가리 깨부순다. 해병 문화지 해병 기능이 못 받아들여. 오그린 애들 때리니까 해병 짜장 나온다. 하필이면 때리는 게 또 너글 놈들이다. 오그린 근데 그 뭐지 사이클 확실히 번개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번개에 화방에 뭐 볼터 이렇게 있으면 사실상 이제 그 칸의 효율 조합 아닌가? 저 그게 번개가 그게 스턴을 잘 넣어가지고 이 단점이 딜이 없어요. 네. 근데 어차피 딜은 베테랑이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베테랑이 핵심이에요. 일단 베테랑 무조건 있어야 되고 나머지가 다 베테랑을 서포트하는 역할이에요. 그 게임 구조가. 오 로얄 해병 도련머리 잡았다. 오그린 됐나? 오케이 갑시다. 일 잘하는지 구별한. 아 오그린 오그린을 때린 아군 피격한 그 횟수에 따라서 본다고? 오그린 근거리 무기가 뭐뭐 있지? 그 단검하고 사 마울 파워 마울 그리고 그 반패 마울이죠. 일반 빠따 그리고 파워 빠따.
오그린한테 파피 주면 재밌겠는데? 이? 파워피스트. 파워피스트. 파피가 뭔지 싶어가지고. 오그린은 술탄을 두 개밖에 못 드네. 아니 뭐 파피 그렇게 주려 네. 거의 뭐 상투치코 같은 거 아니에요 거의. 네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거. 아이 너가 뭘 모르네. 진정한 햄창은 줄여서 부르는 거에 따라 달라져. 파피 최야. 최야? 어 최고의 커미사르 야로 야리. 하. 로길. 로 로봇의 길링은. 저격수. 어 들어가 이거 피 안 잡히냐 피 안 잡히. 팡 팡 오. 더블이다. 우와, 해변 요소수를 꺼내. 해변 요소수다. 아! 냠냠. 아! 내가 직접 해병 대장의 대조가 대표했네. 우와, 해병 대장 대조 된다. 아, 아! 오그린 넉을 등친다. 어 해병 짜장 뒤집었다. 오케이. 상남자 특 터지건 말건 신경 안 써. 1점 먹어야 돼. 힐 남았냐? 몇 개 있냐? 두 개 남았을 거예요. 나랑 로얄이가 먹으면 되려나? 깨끗해. 어딨어? 무빈 뭐야? 어디가? 어디가? 야 얘네들 임무 끝나면 진짜 몸에서 똥구멍 내고 개나겠는데? 진짜 해병 향수다. 가드맨 하다 와서 그런가? 원거리가 더 좋아. 오그린 무기 근데 탈 건 좋다. 똥력이 정말 찰질걸요? 안녕.
오그린 술탄은 안 터지나? 단일 특비용이 단일이요. 단일 확댐. 확 찍어야 이제 폭발이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맞추는 것 같아. 그냥 네, 그냥 졸라 세게 던진 거예요. 큰 돌을. 아, 그, 아 그런 거였어? 네. 왜 계속 폭발을 안 하나 했는데 그냥 뽑을 줄 모르거든요. 술탄 핀을 뽑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짱돌 던지듯이 던진 거네. 네. 돌았나. 대모가 뜨네요. 어? 방패, 야 방패 들었는데 한번 건드려 볼까? 아 근데 부피 때문에 아니겠다. 아니요 아니요 그 저기 다 그 바로 앞에 그거 메디케이션 있어요. 건드려 방패. 건드려볼게 나 방패니까. 네. 행구적이다. 아 근데 잠깐만 개새끼가 있는데 나 좀 이게 빠른데. 나오는데. 암 인비지브. 야 이 뭐야? 아이고 뭔 나한테만 오고 다니는 거지? 여러분 저 타워 세요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켜먹고 있어야 돼? 정리, 웨이브 정리 좀 했어. 어이 자꾸 뭘 던지는데? 아 이제 갔다. 물건 없다 보니까 이게 전부 한 살 버린 거. 아 이제 유두에 피어싱 있네. 피어스케라. Holy shit. 싱그럽게 생겼어. 그레네이드. 보스전이구나. 힐팩 깔게요. 턱을 찍으면 던질 때 저렇게 술탄 박스가 알아서 까지면서 이렇게 깔려요. 술탄들 오그린 초진다. 나간대 살짝 봐. 저격 뭐야? 역시. 아니 이게 캡틴 뭐 변변찮은 패턴도 없고 좀 보스가 너무 그거야. 성의가 없어. 아 웃겼다. 예전작에 비하면.
오그린이 그냥 플레이 자체가 개 예능이다. 오그린, 난 웃고 싶을 때 오그린을 해. 뒤에 너무 오도기압이. 지금 클리어했다고 오도기압 명세서. 오도기압 명세서. 예. 악! 플라스틸과 다이아몬드를 100과 10개씩 얻었습니다. 악! 황제 선물로 삽을 받았습니다. 악!